2022년 12월 6일 이정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개딸들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낙연은 당을 떠나라 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민주당이 분당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개딸과 문재인 때문. 개딸과 이재명 때문. 아 근데 문재인도 역시 분당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도가 나왔었죠. 지난 어제입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사건 공판입니다. 김만배 변호사인 측이 남욱 변호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이 2019년 11월 싸웠다. 싸움이 있었는데 김만배와 정영학 씨가 2019년 11월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영학 씨가 이낙연 씨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만배에게 크게 싸움을 걸었다. 그 진술한 검찰이 진술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측 변호사는 정영학 씨가 말했던 428억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55클럽과 관련된 부분 등을 정영학 씨의 변호인이 윤영찬 의원한테 녹취록을 포함해 자료를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만배 측 변호인이 누구한테 들었냐 그랬더니 기자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딸들이 이낙연 나가라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기자로부터 들었다. 이거는 누굴까요?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종명 기자는 2021년 여름에 이 화천대유 사건을 공개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폭로하기 시작했죠. 11월 28일자 중앙일보에 이 박종명 기자하고 짧게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를 다루면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기사를 썼던 박종명 기자와 이 글을 쓴 중앙일보 기자가 통화를 했습니다. 앞에 것들은 다 건너뛰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종명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자금의 흐름이다. 아직도 실제 주인이 드러나지 않은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소유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규모로 대장동 총알을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 측에 들어왔다고 들었다. 최근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에 얼마를 줬다는 진술을 했지만 엄청난 돈이 극히 일부일 뿐이다. 김만배 일당이 여기저기 뿌린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재명 캠프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엄청난 대장동 총알을 뿌렸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에 들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남욱 씨가 기자한테 들었다. 남욱 씨 측이 기자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이 정영학 씨 변호인이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계죠. 이 윤영찬 의원에게 녹취록을 포함해 자료를 남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는 어떻게 터진 겁니까? 제가 이 사건 처음 났을 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 내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뭐 국힘당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로 밝혀낸 것도 아니고 박종명 기자도 민주당하고 좀 가까운 그쪽 성향의 기자이죠. 이렇게 터져나온 거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은 남욱 변호사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뭐 그 이상의 행동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이 포함된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이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쳤다. 남욱의 진술로 퍼즐이 맞춰졌다. 악마 그 자체 이낙연 등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반개혁파 이낙연 등을 모두 출당시켜달라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은 11월 26일 날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12월 5일날 남욱 변호사의 아까 그 진술이 공개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다 댓글을 달고 이 글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현재는 이 글에 대한 동의가 5,800명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거나 글을 올리려면은 민주당 권리당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만 할 수 있습니다. 개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저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는 대장동 저수지라 그랬죠. 거기서 돈을 김만배도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428억 원 이 정도 돈이 있는 걸 뺏은 주역이 누구냐? 누구 돈이냐? 일단은 이재명 캠프 측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될 때 그쪽으로 갔다는 진술. 여기에는 김용하고 정용하게 껴있지 않으니까 이재명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은 인정하고 있고 2021년 민주당 경선 때 돈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고 그걸 받은 사람은 정용학하고 김용인데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고 이재명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몰라도 2014년 가지고 이재명 씨는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대장동 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50억 달러씩 50억 원씩 막 줬죠. 그 중에 하나가 곽상도 의원. 이게 이제 김만배가 성대를 나왔기 때문에 성대 인맥들 중심으로 쭉 뿌렸고 거기에 이제 박영수 특검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사건 특검을 했던 박영수. 박영수와 가깝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연희동 집을 특이하게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준 게 하나 있죠. 아마 그거를 약점으로 지고 있을 겁니다. 누가? 민주당은. 이재명계는. 근데 이게 큰 문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50억씩 뿌린 사람 중에 이 천하의 엉터리 기자가 김만배예요. 기사 한 줄 안 쓰고 로비스트 역할이나 하면서 신문사 봉급을 받았죠. 그 신문사 오너는 50억 원을 김만배한테 받았습니다. 그 김만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 돈을 뿌렸습니다. 50억씩 뿌린 사람. 또 그게 있고 또 법조 커넥션으로 법원에 또 뭔가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일단 두 개는 나왔고 이 김만배의 법조 커넥션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큰 파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법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낙연을 공격하게 되면 민주당은 쪼개지겠죠. 이낙연이 출당을 하는지 이제 여기서 주목할게. 박중명 기자도 어마어마한 총알을 뿌렸다 그랬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장동 총알을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에 들어왔다. 자, 이 총알을 뿌렸다면 누가 받았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이재명이 별 사람도 아닌데 지지가 높았어요. 민주당에서. 오죽하고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재명 부인 배우자 실장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부속실장이 있는 건 알지만 참 후보에 어떻게 배우자 실장까지 둡니까? 아주 대통령 행세를 단단히 했죠. 이렇게 총알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만약에 구속되면서 또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유동규처럼 열면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빵으로 가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아주 깨져나갈 걸로 봅니다. 여기서 뭐 분당이 되거나 새로 이제 깨끗한 세력들이 나가서 그게 이낙연 씨가 나가갖고 새로 창당을 하거나 뭐 그런 형태가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쪼개질 거로 봅니다. 이게 선거 전에 쪼개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6.29 선언이 나왔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안 했으니 안 하고 갔으니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개딸들을 내세워서 합니다. 개딸들은 못 가. 이 사람들도 총알 받은 사람은 아닐까? 자, 이제 청담동 게이트가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 건데 일단 국힘당 김행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 첼리스트, 여성 첼리스트가 청담동 뭐 어느 술집에 있었겠죠. 거기서 연주를 했겠죠. 연주하기 위해서. 그 첼리스트하고 그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걸 녹음을 했고, 그리고 이 여성 첼리스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받지 않은 걸 더탐사 유튜브 채널이죠 하고 김의겸 의원이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행 비대위원은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이 녹음을 공개한 거는 데이트 폭력인데 그거를 또 동의를 받지 않고 유튜브에 올렸고 국회에서 공개한 더탐사와 김의겸은 데이트 폭력의 2차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면책특권하고도 별개의 건이다. 이미 그 남자 자체가 데이트 폭력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이쪽에 제공했으니까 그걸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틀어도 되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민주당에서 이재명 개들의 운심폭을 굉장히 제한하게 되죠.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또 주사파 발언을 한 것도 있었죠. 그 청담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새벽까지 술판 벌이는 게 주사파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사실이 맞다면 이런 비유가 성립되겠지만 아예 안 되는 거죠. 이 양반도 문제가 되죠. 지금 민주당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 장자연 씨 문제 갖고 거짓 주장하고 책까지 냈던 윤지호를 얼마나 옹호했습니까? 윤지호 해외로 튀었죠. 그리고 김학의 사건 때 얼마나 문재인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하라 그래갖고 아주 불법적으로 김학의 씨를 구속, 해외 못 나가게 했었죠. 엉터리 수사에 많이 했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 시간이 발표 들어가면 민주당이 얼마나 견딜까요? 저는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특히 만약에 박중명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대장동 총알을 받아먹은 의원들이 있다면 처음에는 결사적으로 방어하겠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쫓기고 있죠. 또 현금 다발이 나왔죠. 지금 뭐 민주당 의원 중에서 조금 불안한 사람들은 돈 숨기고 난리일 겁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가 되게 되면 옛날엔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돈이 내려오면 반은 자기가 띄워먹고 반 갖고 이제 일하고 뭐 반 갖고도 안 하죠. 하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장동 총알이 많이 풀렸으면 많이 띵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돈을 감춰야죠. 은행에 넣으면 다 1,000만 원 이상 입금되면 추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집에 냅두면 압수수색. 남한테 맡기면 남이 들고 튀면 그만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살라고 송영길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까지 됐지만 그래서 공방수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개딸들이 현재는 방어선을 치고 있네요. 이낙연 출당시켜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민주당 분당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 전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